이 친구의 눈을 10초 이상 쳐다보면은 장수가 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어디죠?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요, 몬스터리움입니다. 몬스터리움인데 뒤에 보니까 굉장히 동물들이도 보이고 거북이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고 굉장히 판타스틱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는 곳일까요 오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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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몬스터리움의 사육사 박정원입니다. 몬스터리움, 뭔가 이름도 조금 독특하고 동물들도 많이 보이고 어떤 공간인지 좀 궁금해요. 여기 몬스터리움은요, 네.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가장 큰 강에 있는 동물들을 전시해놨어요. 아, 끝인가요? 두 테마는 아마존이고요. 네. 여기서 얘기 나누기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카페로 이동하실까요? 가시죠. 좋아요. 여기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죠? 네. 저를 이곳으로 또 인도해 주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몬스터리움이랑 같이 운영하는 수성공원이라는 카페예요. 컨셉을 너무 잘 잡으신 게 도착하자마자 무슨 바다가 진짜 파도 치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예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좀 보이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정말 연인, 가족들,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몬스터리움을 오늘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저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몬스터리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에 큰 물고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강에서는 3대 괴물 물고기가 있어요. 3대 물고기 뭐예요? 첫 번째는 피라루크, 그 다음에 레드테일 캐피시, 세 번째는 피라이바라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이 셋 중에 두 종이 몬스터리움이 있어요. 그럼 몬스터리움에서는 이렇게 어류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동물들도 조금씩 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인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동물들 만나러 가보고 싶어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네. 네? 왜 말이 못하냐고! 이 꼬라구서 어떻게 그래요! 드디어 몬섬에 들어왔는데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비바리움인데 7m짜리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여기 보이는 물고기들은 네.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 사는 시클리드라고 하는 물고기들이고요. 같이 거북이랑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거북이가 뭐 잡아먹거나 뭐 해치지 않나요? 네, 해치진 않고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처럼요? 근데 이런 거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못 보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메인 수조. 와, 진짜 크다. 여기는 이제 아마존강에 사는 3대 몬스터 중에 두 종이 있고요. 한 마리는 저기 피라르쿠라는 물고기고, 그 다음에는 여기 레드테일 캐피시라는 물고기인데, 네. 이게 하얀 애 보이세요, 뒤에? 네. 얘는 원래 색깔이 근데 좀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이고, 이름에 걸맞게 더 꼬리가 붉은데, 얘는 이제 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난 플래티넘 레드테일 캐피시예요. 와, 희귀한 애기들 중에서도 더 희귀한. 네, 맞아요. 와, 완전 레어템이네요, 레어템. 진짜 레어템. 저기 뒤에 보이는 저기 되게 가시가 나오는 물고기 있잖아요. 네. 옥시도라스라는 물고기인데, 네. 지느러미 되게 세서 쟤를 만질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만질 일이 있을까요? 제가 사육장 옮기거나 할 때 네. 팔로 막 때리나요? 공격!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볼 물고기는 여기 엘리게이터 카피시인데요. 얘네가 입을 보면 은 되게 진짜 악어처럼 생겼어요. 뒤에 볼이 보이세요? 이빨이 되게 날카롭죠. 얘네 원래 색깔이 갈색이랑 녹색이랑 중간의 색? 근데 얘는 돌연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만분의 일 확률로 태어난 애들이고요. 원래 색깔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색깔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색깔이 이렇게 순백색이에요. 와, 진짜 하얗다. 깨끗하게 하얗네요. 근데 앞모습이 너무 귀여운데? 다음으로 가실까요? 네. 여기 보이는 레드 아로나라는 물고기인데요. 진짜 빨갛다.
이 친구의 눈을 10초 이상 쳐다보면은 장수가 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게 장수한 물고기거든요. 네. 얘는 2007년에 들어온 물고기예요. 그럼 몇 살이에요? 그 전부터 몇 살 있었는데 이미 20살 넘었어요. 딱 좋을 나이네요. 장수하는 물고기를 만나봤으면 그 다음에 뭐죠? 돈을 만날 네. 돈. 친구 눈을 10초에서 쳐다보면 금전 운이 생긴다. 진짜요? 네. 매직하게 하는 것 같아. 아침에 출근하시면 꼭 이 아이를 10초씩 보고 가신다는. 1분씩 봐요. 1분씩. 그 주머니 사정 좀 나아졌어요? 아, 좋아졌습니다. 어, 진짜요? 첫 번째 문제, 몬스터리움에 있는 삐라루꾼은 최대 3m까지 자란다. 아, 이런 얘기는 해준 적 없는데요? 오, 오늘 얘기 안 해줬잖아요. 일단 찍어요. 최대 3m까지 자란다? 최대? 최대 3m까지 자란다. 하나, 둘, 셋. X. 정답은 X. 이거는 뭐 약간 치였다 그래도 추측 가능했다. 3m까지가 아니라 최대 5m까지 자라는데요. 그림만하게 자라기도 해요. 진짜 많이 자라는구나. 두 번째 문제. 샴터에거의 줄무늬 개수는 3개이다. 하나, 둘, 셋. 어, 이씨 갈렸어. 안 돼, 갈렸어. 안 돼, 갈리면 안 돼. 분명히 2개에서 3개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정답은 한 번만 맞췄어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오. 질문이 개수는 세 줄이고. 아, 근데 문제 몇 개예요, 총? 다섯 개예요. 아, 뭐 아직 뭐 풍선이 있다. 헤어 기억나세요? 수면으로 올라와 공기 호흡을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아오. 이거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죠, 이거는. 레드 아로하나랑 눈을 마주치면 재물운을 안겨준다. 하나, 둘, 셋. 엑. 어? 어? 잠깐. 질문이 뭐죠? 맞죠? 질문. 또 걸렸네요. 재물 아니야? 그거 장수야, 장수. 바꿀 기회 드릴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레드 아로하나는 재물 운은 운을 남겨준다. 이대로 가시죠. 정답은 X. 아! 2대2. 여기서 진 분은 진짜 안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잘 다녀오시고요. 무슨 소리예요? 오늘 머리감을 준비하세요. 아까 봤던 하얀색 거북이 기억나시죠? 돼지코를 가진 전 세계에 10마리가 있다. 하나, 둘, 셋. 10마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작은 대한민국에 한 마리가 있어. 그럼 이 온 세상에 나라가 몇 개인데? 아니야, 아까 10마리는 있겠지. 전 세계에 한 마리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에 한 마리. 아니야, X. 그럼 X 하시고요. 전 O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X. 우리나라에 한 마리 있고요. 전 세계에 약 세 마리 정도가 있어요.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지금. 왠지 알아요? 내가 아까 뱀도 누르고 이것도 한다고? 아, 저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너 들어올래? 여러분, 포포인 김포 두 번째 시간 몬스터리움 어떠셨나요? 직접 거북이나 다양한 파충류들도 구경할 수 있고 이렇게 고대어까지 구경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아이 거 여기 청소 들리는데 여기 좀 더 해보시죠. 네. 아유, 네. 아유. 저희는 다음에도